D조 첫 번째 경기 방태수다의 뭐라는 거야? 방태수대 이신현 선수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체란 이신현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선수죠. 초상화 지금 자기 얼굴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위치한 빨간색 저그 방태수. 아 좋습니다. 방태수는 마이크를 안 올렸네요. 저 거슬려서 올리는 선수도 있고 저렇게 내려서 하는 선수도 있는데 마이크를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로퍼라. 인터로퍼 보통은 그 까탈레나 인터로퍼를 무조건 빼고 나머지 다섯 개의 맵 중에서 좀 고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에콜라이트, 오디세이, 어센션 투 아이어, 어비설리프 몇 개 말했어 내가. 에콜라이트, 오디세이, 어센션 투 아이어, 오디세이 하나 뭐지? 하나 뭐예요? 뭐야? 맵 여섯 개밖에 기억 안 나. 인터로퍼랑 맥디포구나. 그러니까 그 다섯 개 중에 고르거든요. 근데 인터로퍼랑 카탈레나를 보통은 빼는데 인터로퍼를 안 뺐어요. 양 선수 다. 어쨌든 인터로퍼 경기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스포티브에서 아직도 국내 스타트 리그 했나요? 아 올해까지 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정말 잘 나가는 게임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스타크래프트2가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많은 뭐 억대 대회도 많이 열렸었고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에서도 GSL에서 많이 열렸죠. 스타크래프트1도 막 계속 열렸지만 이제는 스타크래프트2도 이제 점점 지는 해. 얼마나 그 프로게이머와 관계자들과 시청자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지는 해를 언제쯤 지게 만드냐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회가 얼마만큼 열릴지는 내년 대봐야 알 수 있겠죠. 사신. 아 이신영. 아 좋아요. 압박. 야 기가 막힙니다. 오 와 이거 뭐 아니 뭐 와 막 야 기세가 이거는 방태수도 이 질세라 계속 맞는 거 빼주긴 했는데 아 좋습니다. 이신영 선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대가 누구든 잘하든 못하든 웬만하면은 그 상금이 어느 정도 있는 대회에서 사람 안 가리고 그냥 똑같은 정석 빌드 위주로 많이 씁니다. 필살기 잘 안 쓰고 그냥 실력에 워낙 자신이 있는 선수 실제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막는 빌드 뭐 째는 빌드 배불리는 빌드 막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후반 오 요거는 사실 아 이신영 실수했어요. 자기 폭탄에 자기 갇힌. 아 저거는 뭐 사실이 지금 뭐 잡혔다고 해서 뭐 테란이 불리하냐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신영 입장에서는 약간 좀 짜증나는 그런 사실 폭탄이 나왔어요. 아무튼간에 이신영은 굉장히 무난한 빌드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고 방태수도 일단 세 번째 부화장까지는 지었습니다. 화염자 뽑으면서 해방선 지금 현재 시각 새벽 3시 반인데 800분의 시청자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신에서 오 무기고까지 지었어요. 기갑병 해방선으로 한번 클래식하게 찔러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야 요거는 공허의 유산 해방선 나오고 초반에 좀 많이 나온 빌드였지 자주 안 나오는 빌드거든요. 해방선으로 앞마당 찌르고 세 번째 멀티 세 번째 기지 쪽에 기갑병으로 찔러주는 그런 플레이 갑니다. 일단 해방선 봤고요. 방태수는 올인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왕 태워서 오면서 저글링 오고 있습니다. 이거 기갑병으로 부화장 터뜨릴 게 아니라 지금 수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이신영이 모르기 때문에 공격 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신영 굉장히 위험합니다. 화염차도 중단하고 전차 뽑고 있기 때문에 전차 한두 마리 있는 저글링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태수 노련하게 저글링 여왕 찌르기 가는데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아 사령부 터졌고요. 여왕 오거든요. 여왕 옵니다. 일단 요거 여왕 저글링 일벌레 꾸준히
계속 빼야 되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양쪽 다. 이거 약간 지금 난전이기 때문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요거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진영? 왜냐면 기갑병을 어떻게든 막힐 것 같거든요. 기갑병을 어떻게 막히는데 이 여왕 저글링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방태수 막는 거 좀 태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왕 태우고 내리고. 어 근데 전차가 너무 오래 살아남는데 요 전차가. 오 여왕 다 잡혔어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기갑병이 어떻게 막히고 저글링 여왕이 저 전차를 다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차 한 마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저글링 여왕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와 물론 방태선수의 컨트롤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크게 돌아가서 보급골 깨고 크게 돌아서 전차한테 붙는 그런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전 상황이다 보니까 아 방태선수의 저글링이 건설로봇이랑 싸우다가 다 녹았고요. 물론 일부러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건설로봇이랑 싸우면은 전차가 저글링 잡으려고 하면은 건설로봇도 잡기 때문에 그런 걸 노렸을 수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방태선수의 일벌레가 건설로봇보다 훨씬 좋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신영 선수도 완벽하게 이겼다고 보기는 힘든 게 지금 사령부가 터졌어요. 취소도 아니고 터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자극제가 찍힌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병영이나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여기서 이신영 선수가 상대방의 두 번째 우린 생각해서 배를 많이 못 불리고 지금처럼 벙커 받고 뭐 굉장히 더 소극적으로 하면은 방태수가 지금부터 눈 감고 일벌레를 찍었을 때 방태수가 이길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진 몰라요. 방태선수 기난가피 업그레이드 된 대군주, 속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대군주를 성찰을 다시 한번 하고요. 이제서야 자극제를 찍으려고 하는 걸 다 봤습니다. 대군주 한 마리 잡아주고요. 이 타이밍에 대군주 잡는 것도 굉장히 조금 좋죠. 왜냐면은 방태선수 가난하기 때문에 네, 100원도 아깝거든요. 일단 방태선수 전망은 잘 드러납니다. 이러면서 벤시 아까 한 마리 뽑은 거 견제하러 오고 있어요. 이 벤시로 일벌레를 좀 잡아주면서 반대편으로는 화염차가 이 세 번째 기지 쪽에 좀 견제를 할 것 같은데 방태수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애초에 방태수 선수가 일벌레를 더 많이 잡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완벽하게 막아내야 되고요. 근데 지금 테란이 생각보다 지금 타이밍이 엄청 느리거든요. 사령부도 아직도 반틈이고 자극제도 이제 반틈도 안 돼가지고 지금 벤시랑 화염차 잘 막아주면서 일벌레 잘 찍어내면은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까요? 일단 벤시가 2킬, 3킬, 한 5킬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오, 저거 포토 촉수. 4킬? 아, 4킬. 저 포토 촉수를 짓는 플레이 때문에 4킬. 아, 대군주 막혔는데요. 뭐 바이킹에 잡혔나요? 대군주 바이킹 막힌 걸 이제 알아서 이제 대군주 막 5개 찍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방태수가 이런 식의 실수를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업그레이드 앞서 나오고 방태수가 일벌레를 불릴 수 있는 타이밍을 대군주가 막힘으로써 자신 좀 걷어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이제 자극제랑 사령부 누린 것도 방태수의 대군주 막힘과 상쇄가 되면서 전차까지 미리 확보한 이신영이 1-1업 자극제 타이밍에 분명히 나을 거거든요. 이 타영민 과연 방태수가 잘 막아줄 수 있을지. 일단 맹독충 아 진화장 두 갠데 업그레이드 찍어줘야겠죠. 방태수 여유 있거든요. 여기서 네 번째 부하장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1-1업 타이밍만 보더라도 지금 테란이 더 빠르죠. 일벌레는 많이 불려놨지만 지금부터 방태 선수가 얼마만큼 막아내느냐에 따라가지고 방태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16회병으로 흔히 말해서 뽕 뽑는다고 해야겠죠. 16회병으로 점막 깨고 부하상 터뜨리고 저글링이랑 싸워줄 수 있으면 싸워주는 그런 플레이 나오면은 이신영 선수 굳힐 수 있습니다. 부하장 무조건 취소고요. 점막까지 아직까지 1-1업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인구수를 보면 아시다시피 방태수 선수가 조금 더 잘 대구운지 안 막히고 일벌레 잘 찍어냈고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은 방태수 선수가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더 지금보다 상황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저글링 여왕이 막혔을 때 굉장히 그 방태수 이미 진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모른다. 물론 그런 상황보다 더 방태수가 안 좋았더라도 저는 좀 중립적으로 해설을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은 방태수 선수의 상황이 그 정도로 완전히 경기가 터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하지만 지금 대군주 막히는 거와 함께 12시를 계속 놓침으로써 부하장을 못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시 쪽으로 수비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빈틈이 또 생기고 이신영이 계속 이득을 거둠으로써 이 옆 전차 타이밍 왔을 때 막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 일단은 또 이신영 최대한 이득 거두면서 빠지는 모습이고요. 맹독충으로 방태수 방태수 맹독충 이신영 못 보고 있어요. 오 많이 잡겠는데요. 야 12마리 13마리 오 좋습니다. 이 질세라 아 좋은데 14마리 게임 소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블리자드에서 보내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안 바꿔주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경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여기 너무 치수당한데요. 이것만 아니라면은 저거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네 번째 부하장이 몇 번째 치수당하면 여기 돌아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부터 테란이랑 같은 자원 먹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박태수 이신영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번째 부하장은 저그 입장으로서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5대5 상황에서 무조건 가져가줘야 되는 그런 멀티인데 아 이렇게 되면 이제 2위협 때 나오는 이신영의 한방 병력 과연 막아줄 수 있을지. 방태수 지금 병력 오 어떻게 좀 갈렸어요. 서로 못 봤어요. 방태수도 공격 가려고 합니다. 서로 못 보고요 이신영. 오 이거 어떡하죠. 그냥 치나요. 방태수는 갑니다. 갑니다. 방태수는 가요. 이러면서 이신영 돌아오나요? 이신영 돌아옵니다. 이신영 돌아와요. 어차피 점막 위에서 컨트롤 제대로 못할 때 해병 그냥 어택 당하다가 맹독충이 다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아 방태수 좋아요.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야 방태수 경기력은 좋은데요. 대진표가 한참 전부터 떠있었기 때문에 이신영 손 상대로 갑자기 렉 누구죠? 위 원트랜 아 굉장히 중요한 상황. 이거는 지금 됐다 빨리 돌려 화면 돌려줘 좋습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퍼즐 걸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지금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누가 경기를 이기냐 마냐가 갈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퍼즐 걸리면 양 선수 침착하게 대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인터넷 문제가 바로 해결이 돼가지고 바로 풀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 만약에 방태수수가 네 번째 부하장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를 했었으면은 아무리 상대가 이신영이라도 방태수수가 이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12시를 계속 견제한 이신영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지금 방태수가 이득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태수가 확실히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만 걸린 게 아니라 선수한테도 걸린 거예요. 다 걸린 거야. 아 12시를 정말 집요하게. 아 그래도 여기 의료선을 잡았습니다 방태수. 아 이거 방태수 굉장히 경기력이 좋은데 이신영이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돌 깨고 들어오는 판단을 이신영 선수가 예측을 못했어가지고 공격 가다가 이신영 건진 거 하나 없이 그냥 빠졌습니다. 아 이제는 히드라리가 많아가지고 12시 돌아가면은 군락도 있는 저거 입장에서 울타리스크나 무리군주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신영 인구수 100밖에 안 되고요. 야 역시 뚜껑 열어보면은 이 아무래도 방태수 선수도 못하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진표가 떠있어서 이신영 선수 상대로 준비를 정말 잘해왔습니다. 기승전결이 있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신영 선수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거의 똑같이 경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찌르고 트리플, 2위협 전차 러시 그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림올리그 아니면 무슨 그냥 다른 중국 대회 온라인 대회랑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태수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빈집 털이 간 게 방태수가 지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이신영 정말 뒷심이 강합니다. 이 선수는 정말 생산력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태수가 100% 이겼다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 방태수 이거 또 빈집 털이 간 거 좋은데요.
저글링 아 이진호도 반응 빠르고요. 저글링만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방태수 빠지는 모습. 아 이진영 이거 너무 좋아요. 이진영 멀티 필 때마다 우려선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근데 못 보내요. 내 칭찬해서 그런가? 굉장히 뻘쭘하네. 아, 이렇게 되면 11시도 지킬 수 있죠. 이러면 1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 이신용 저기 내려가지고 1시 취소시키고 도망갔으면 좋았었거든요. 아 새로 팀 들어간 게 아니라 블리즈컨 한정 스폰서입니다. 블리즈컨 끝나고도 장기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단기예요. 단기 블리즈컨 한정 스폰서 SSD 만드는 데인가요? 마이크론 이신용 335 타이밍보다는 일단은 먼저 진군하는 모습인데 지금 업그레이드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335을 안 찍었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산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직접 옵저빙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아 335 그렇죠. 335 거의 다 됐네요. 335 타이밍을 놀려고 하는데 방태수가 계속 왼쪽 오른쪽 신경 쓰이게 하니까 이신영 선수도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는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전차가 이기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저그가 생각지도 못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득을 먼저 거두면서 시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자리 잡고 있으면은 저그가 납치도 있고 후끄름도 있기 때문에 저가 지는 구도가 아니거든요. 아 이거 좋은데요. 또 빈집. 또 빈집. 아 이신영 돌아오나요 이번에? 돌아오나요? 아 돌아옵니다 또. 아 인터로퍼 정말 짜증나는데요. 방태수가 맵을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아 이러고 또 히드라랑 탈모사 같은 고급병력 잡고 또 이렇게 살려가면은 근데 살려가야 돼. 잡히면은 손해입니다. 아 저글링 오는 거 보세요. 미니맵 보세요. 미니맵 미니맵. 아이고 야 이신영은 똑같이 생산 잘하고 어떻게 2업 3업 타이밍 똑같이 찌르려고 하는데 방태수가 너무 잘하는데요. 방태수 너무 잘하는데요. 물론 아직 이신영이 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신영이 이렇게 휘둘려 다니는 적 없었습니다. 올해 기껏해야 이병렬 선수가 큰 무대에서 한번 이겼나요? 아 방태수 이거 들어갑니다. 또 과감하게 빈집털이. 근데 이것도 히드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몰릴 수도 있는데 오 이거 그냥 점사하나요 걔도? 맹독충 들이대면서 아 방태수가 이도 너무 많이 거두고 있어요. 사령부 튀고 또 히드라랑 살모사 살려갑니다. 얌체예요 얌체 저거. 아 GG. 와 이거 쩔었다. 와 쩔었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뭐 크랭크같이 클래스 없는 선수는 모르겠는데 이게 4강 GSL 무대 4강 가고 프로리그에서 활약하고 WCS 우승하고 이런 선수들은 이게 자신만 정신 차리고 연습 많이 하고 대진표 잘 맞춰오면은 이 정도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아, 휴지야 휴지가 앞에 있었어 그냥. 아 이신영 이거 너무 지금 쓴 웃음 나오고 있죠 이거 입꼬리 너무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 휴지로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들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요 10월 30일 나갑니다. 10월 30일 대구공항에서 오후 5시쯤인가요 그때쯤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로스앤젤레스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자 양 선수랑 다 친분이 있어요. 다 숙소 생활 같이 해봤고 다 친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방태 선수를 딱히 응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방태 선수의 경기력이 올해 보여준 경기력이 이신영 선수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 이신영 선수를 그냥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말을 많이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관람 관전하는데도 또 더 좋은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 머리 대비용 아니고 만약에 대곤주 안 막히고 그랬으면 더 상황이 좋았을 거예요. 대곤주가 한꺼번에 막혀가지고 그때 이게 사령부가 터진 게 너무 컸어요. 사령부 취소했으면은 세 번째 사령부 입구 쪽에 그 저글링 러시 왔을 때 세 번째 사령부를 취소라도 했으면은
막자마자 바로 사령부 올리면서 지게 로봇 떨어뜨리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령부가 터져버렸어요. 사령부를 깬 겁니다. 저글링 여왕이 막혔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항연구소도 없었죠. 자극제도 없었죠. 그래서 테란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눈썹 문신 안 해. 눈썹까지 하기 싫어. 왜 눈썹까지 해야 돼? 시간 없어요. 내일 중계하고 이제 타야 돼. 그냥 갈게. 눈썹 가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체형만은 뭐 어쩔 수가 없어. 제 이름도 채씨고 그 키도 큰데 얼굴도 커가지고 체형만 얘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돌아오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었나.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거기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다가 맹독충 막 본진에 막 만들어 놓고 막 맹독 굴러가요 했을 때는 손해보고 저거 막 저거가 먼저 쳤기 때문에 저거가 먼저 쳐가지고 이득을 미리 거두었잖아요. 건설로버 찾고 히드라 돌아와가지고 양쪽 싸먹는 그런 고도가 나오면은 테란 입장에서 좀 안 좋기 때문에 기동성은 저거 항상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게 아닌가 싶고요. 에너아임 울리몰리가 예 울리몰리랑 같이 갑니다. 얼리멀리 얼리얼리멀리 라고 합니다. 일단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게 그냥 갔었으면 이겼을까. 이신형 승자조 아니에요. 다른 조입니다. 이신형은 승자조 올라가도 고병자 아니면 세랄이에요. 고병자 아니면 세랄입니다. 고병자 아니면 세랄. 강아지는 강아지 조련사 맡겼습니다. 자격증 있는 조련사. 방송 제목 감사합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귀찮아. 이걸 왜 이렇게 까다롭게 방송 제목을 바꿔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전 프로게이머 출신인 최현식을 강아지 조련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솔직히 저도 방태희 선수의 실력 올해 실력을 봤던 그 사람으로서 한 10판 20판 하면은 이신형이 더 많이 이길 거예요. 막 끝장전 형식으로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3판 2선수 한 판만 이기면 되거든요. 3판 두 판만 잡으면 돼. 그리고 기간은 뭐 면대 대진표가 떴었죠. 뭐 한 3주 전에 떴었나 4주 전에 떴었나.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정말 넉넉했습니다. 거기다가 문성원이 연습 도와줬죠. 김동원이 연습 도와줬죠. 뭐 다른 선수랑도 연습을 했겠죠. 이신형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듯이 뻔합니다. 똑같이 하고 2위업 때 나오고 한방 싸우고 3-4업 때 또 싸우고 그냥 무난해요.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뿐이지 스타크래프트2가 스타크래프트1 이용호 선수처럼 그냥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하나만 완벽하게 잘한다고 다 뚜껑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연식이요. 연식이 강아지를 집에서 오래 키워가지고 강아지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전문가라고 한 거는 뭐 드립이었고. 갑니다. 네, 이신형 선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신형은 이신형이에요. 알아도 저런 빈지털이 같은 움직임을 이제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막아주면 이신형 힘싸움으로 이신형이기 정말 힘듭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방금 같은 경기 플레이 스타일은 한국에서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경기 플레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신형 선수가 이제 한판 하고 생각할 시간 많았죠. 방태 선수가 뭐 화장실에 갔는지 어디 갔다 왔기 때문에 이신형 선수도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선 부화장 짓고요. 여기는 선가스죠. 아 그리고 방태 선수는 또 전태양 선수랑 친하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랑도 또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는 기억이 안 나고 전태양, 김동원, 문성원 요 정도만 기억이 나네요. 얘기 들은 걸로는. 그래서 전태영 선수 저거 전 굉장히 잘했잖아요.
어제 제가 중계를 해드렸는데 그런 선수들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전 같은 그런 경기력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사신 더블. 이 맵도 인터로퍼 1세트 인터로퍼랑 비슷하게 병력 돌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맵 초반에 이 맵이 나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저그 선수들이 이 맵 저그가 좋은 게 아니냐 라는 말들을 할 정도로 병력 돌릴 수 있는 길목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태 선수의 그 특유의 빈집 처리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태수는 그게 있어요. 태수는 이미지가 조금 약간 장난기 있는 이미지에다가 조금 예전에 보여준 경기력보다 올해 보여준 경기력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약간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또 그거를 이제 일반 팬분들한테 또 그걸 깨기 위해서는 방태 선수가 이번 블리츠컨 잘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적으로 누군가가 닙을 꺾었으면 저도 그거 좀 보고 싶어요. 닙이 정말 잘하기 때문에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은 닙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어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안 가고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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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까지 가면 토스가 이긴다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 거는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호불호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플레이 스타일이라서 어제 말들 좀 많이 나는데 저는 그거를 둘째 치고라도 한국 선수 중에서 닙 선수의 그 쿠반 운영을 좀 꺾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선수는 이미 탈 외국인입니다. 탈 외국인. 특히 저그전만큼은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라서 어제 이병렬 선수도 지지 않았습니까? 과연 일단 기난가피 업그레이드 무조건 정찰하고 시작합니다. 물론 정찰하고 아까처럼 또 여왕 드랍할 수 있어요. 바이킹 찍고요. 화염차 찍는 것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아까는 해방선 찍었는데 이번엔 바이킹으로 사전에 이 대구주 들어오는 것들 두 번째는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려고 하는 이신영 선수의 모습이고요. 일단 기술실 돌아가는 거를 안 보여줬어요. 그냥 1 바이킹 찍고 바로 기술실을 병영으로 넘겨주면서 자극제를 찍는 그런 빌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탈 외국인이지만 남긴 컷. 아 GSL에서 아직 예선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건 좀 여러분들의 A도 또 일리가 있죠. 오, 또 기갑병. 바이킹 찍고 우려선 찍고 또 기갑병. 야, 기갑병 러시 좋은데요. 이번 달은 샤우트크래프트 연승전이 없습니다. 왜냐면 트위치콘이랑 블리즈콘이랑 굉장히 그 연달아서 있잖아요. 트위치콘. 그 어디에서 열렸죠? 아무튼 한국에서는 트위치 코리아에서 그 대기업분들 가셨는데 토탈비스킷 샤우트크래프트 연승전을 하는 토탈비스킷이 아시다시피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방송캠 만명 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뭐 우리나라 분도 그렇죠. 풍월량도 그렇죠. 아무튼간에 뭐 유튜브 구독 200만명인가 뭐 그래가지고 트위치콘도 갔다가 블리즈콘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샤우트크래프트 할 시간이 일단 기갑병 양쪽 찌르기 요거 잘 안 나오는 건데 이신영 선수가 쓰고 있습니다. 오 여왕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데요. 아 오 좋은데 우리 또 방태도 생각보다 잘 맞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신영 선수가 아직까지 오 근데 방태수 심시티 오히려 자기한테 안 좋게 심시티를 했어요. 아 휘둘리는데요 방태수 기갑병이 많이 휘둘리는데요. 아 너무 많이 휘둘립니다. 자원 채취도 많이 못하고 있고 아 피해 이 정도는 많이 준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많이 줬습니다. 엄청 많이 준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연습 경기였으면 지쳤을걸요. 다시 하자. 아 방태수가 그렇게 한 판 어렵게 이겼는데 이시정이 기갑병으로 경기를 터뜨리네요. 아 안 죽어요. 해방선까지 이거 지지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야 이신영 야 이신영이 초반에 이렇게 경기를 끝낼 줄은.
광태수의 이 진화장 자체 역장도 좀 아쉽긴 했지만 이 양쪽으로 찌는 것 때문에 광태수가 너무 많이 휘둘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있어 여기. 아 여기 약간 허무한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광태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나겠죠. 지금 어떻게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테라는 지금 다 했어요. 병영도 이제 5병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고 저거가 지금 3부화장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차랑 지금 해병이랑 건설로버 숫자랑 다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아 광태수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기갑병의 경기 이렇게 허무하게 터지는 것만큼 경기 허무한 거 없거든요. 적어도 테란전에 아 이신영 깔끔하게 두 번째 세트 굉장히 자기 쪽으로 많이 끌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1, 2럽 때 타이밍 하면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신영 선수는 보통 1, 2럽 때는 이렇게 오른손만 돌리고 점막 깨면서 견제하고 2럽 때 보통 나가죠. 오 저기 시야 없어요. 아 시야 없어요. 본진 쪽이 점막을 펼치려고 퍼뜨리긴 했는데 아직 퍼지기 직전이라 가지고 아 자극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잡고 있긴 한데 이 정도로도 피해가 엄청 큰 겁니다. 또 자원 채취 못하고 있어요. 1-1업 때 1-1업 하지만 자극제가 아직 안 돼가지고 요번에 광물 뒤로 가서 싸우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광물 뒤로 이신영 그냥 약간 교환해주네요. 교환 광물 뒤로 조금만 허리 돌리면서 싸웠으면은 못 이겼을 것 같은데 저글링이 이신영 아무리 이신영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업 타이밍 안 갑니다.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1, 2랍에서 경기 끝내겠다. 이 해병의 공격력 업그레이드와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끝났기 때문에 전차 5마리와 함께 진군하고 있습니다. 히드라도 없고 그냥 단순 저글링 맹독충인데 그렇다고 물량이 많은 편도 아닌 방태 선수가 이걸 막기에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갑니다. 전차 전차 5마리예요. 맹독충 뭉쳐서 가다가는 전차에 다 터집니다. 저거 2업이 코앞이긴 한데 시간 안 주는 이신현 선수. 아 맹독충 없어졌어요. 아 1세트에서 정말 좋은 경기력 방태 선수가 잡았다면 이번에 이신현 선수가 굉장히 깔끔한 경기력으로 1대1로 맞추기 일보 직전입니다. GG. 역시 이신영이다. 이신영이기 때문에 아 바로 원점 만들어 놓습니다. 야. 이거 펭귄 선수죠. 펭귄 선수. 펭귄 선수. 이 같은 팀의 펭귄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약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게임 본 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돼요. 누구든지 누가 3자 입장으로 게임을 보고 이 리플레이를 바로 못 보거든요. 게임 끝나고 리플레이를 바로 못 보기 때문에 놓친 부분들 아 이신영이 이 타이밍에 요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이신영이 요렇게 하니까 빈틈이 생기더라 이게 보고 말해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도 펭귄이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이 먼저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전 저분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 원점이에요. 역시 이신영 방태조 그렇게 막 1차 올인 저글링 여왕 가고 2차 막 히드라 저글링 돌리고 막 계속해가지고 이겨냈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기갑병 한 번으로 경기를 잡아낸 이신영 선수 역시 이신영이다. 하이 헬로우. 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배가 슬슬 고프네요. 원점이라기보다는 흐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스코어 자체는 원점이기 때문에 갑시다. 오프닝 같은 거 미리 만들면 안 되나? 선수들이 24일날 출고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면은 블리자드가 조금 고퀄리티의 오프닝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블리자드 기술력이면 안 되나? 별거 없더라도 그냥 딱 영상으로 저렇게 보여주지 말고 영상으로 싹싹싹 뭐 그런 거 안 되나?
방태수와 이신영의 세 번째 세트 에컬라이트입니다. 에컬라이트는 방태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방태 선수의 경기를 많이 본 입장으로서는 이 맵은 방태수의 맵은 아니에요. 이건 대놓고 멀티 땅 따먹기 하면서 힘싸움하라는 맵이라서 여기 맵 만드신 에네크님이 계시는데 저는 요런 맵은 조금 경기를 너무 아이고 자 10달러짜리 구독으로 세이비어님이 아이고 10달러짜리 구독으로 4개월 연속 구독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많지 OGN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IM도 살짝 뭐 있잖아 로고만 나오더라도 그런 거 좋지 않나 OGN을 보고 자란 세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4달러는 너무 적소 10달러도 합시다 그 25달러짜리 구독도 있어요 킹키님이셨나 감사드립니다 다들 보통은 제 채팅방에도 계신 그 많은 분들 보이시는데 구독 안 하시고 일부러 그 후원해 주신 분도 많습니다 영상 후원으로 뭐 놓을 수도 있고 그 스트리머한테 돈이 좀 더 가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후원은 그냥 남는 게 어떻게 보면 없죠 구독 후원해줬다 이런 구독 마크 달고 이모티콘이 있어가지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가지고 후원해주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맵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놓고 이신영식 초반에 굉장히 키보드 살살 누르기 키보드 장비 오래 쓰겠다 정말 살살 누르는 느낌이 나죠 사각사각 실제로 옆에서 게임하면은 진짜 사각사각 누릅니다 세게 누르는 선수들도 있어요 방송 스트림 보신 분들 다 아실텐데 같은 키보드라도 막 키보드 막 두드린 선수들도 있고 이신영 선수처럼 이제 살살 누르는 선수도 있습니다 살살 누르는 게 좋아요 키보드도 오래 쓸 수 있고 그 손에도 힘이 덜 들기 때문에 근데 저도 세게 누를 땐 세게 누르는 편이라서 그게 맘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결승전 아니에요 뒷마당 있는 맵은 저그가 뒷마당과 앞마당 좀 뭘 먹는지 먹는 게 좋나요? 보통 앞마당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점막을 퍼트려야 되잖아요 변막을 점막을 퍼트려야 돼가지고 보통은 앞마당 먹는 게 좋습니다 세게 누르면 딜 많이 들어감 기능카페 이쪽도 현재까지 똑같아요 또 기술실 바로 넘겨주겠죠 오 이신영 꼬았어요 땅꼬미질에 들어갑니다 땅꼬미질의 드랍은 이 대군주 속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태 선수 입장으로서는 떠나기 전에도 볼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봤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어차피 피해 못 줘가지고 근처에 대군주들 잡아주려고 하는 테란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 본진은 당연히 대비하기 쉽죠 봤기 때문에 바로 퍼져있는 그 외곽 쪽에 있는 대군주들 땅꼬미질의 해병이 죽을 수 있는 대군주들 다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화염차를 또 찍어주는데요 트리플을 바로 가지 않고 화염차를 계속 찍어주는 모습 오 또 찍었어요 여섯 마리까지 이걸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 우려선 드랍 이후에 밤까마귀는 갈 수도 있는데 화염차를 계속 찍는 판단은 방태 선수가 올인유로 많이 경기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화염차 그냥 과감하게 파고들어서 기갑병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벌레를 1.4에서 잡아주겠다 지금 이신현 선수의 플레이 화염차 아 들어가다가 심시티 때문에 빠지죠 일단 현재로서는 저거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게 트리플 사령부가 굉장히 느립니다 물론 화염차랑 땅꺼미지레가 포텐셜이 있는 유닛이라서 또 피해를 주면은 뭐 테란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대군주가 일부러 맞아준 거죠 화염차 다시 갑니다 무기고 안 지었기 때문에 기갑형은 변신을 못하고요 밤까마귀를 지금 두 마리까지 뽑네요 에컬라이트는 아까 방태 선수가 했듯이 히드라 저글링 맹독충 저글링 맹독충은 지상군으로 갔을 때는 밤까마귀 아홉시 위치한 그 물가 쪽
그 6시에 위치한 물가 쪽에 띄워놓고 계속 자동포탑 하나씩 계속 던지면은 저거가 피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박리호 선수는 해방선 데뷔도 할 게 뮤탈리스크부터 갔긴 했는데 방태수는 오늘까지는 오늘 경기는 항상 지상군 위주로 경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버티를 9시 쪽으로요. 6시 먹는 게 나아요. 9시 먹는 것보다. 그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먹는 게 낫습니다. 테란 진군 병력 동선에서 가장 먼데 먹는 게 좋아요. 그쪽으로 공격을 오니까. 라임차 계속 틈을 노리고 있고요. 일단 번식지가 완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히드라리스크 굴이나 둥지탑 같은 그런 아 딱 올라가네요. 말하자마자 그럼 힐링이거든. 자동포탑 떨어지죠. 뒷마당에 자동포탑. 아 이런 견제. 근데 이거 히드라리스크 저글링 맹독충을 간 이상 이 밤까마귀 견제는 아무리 저우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테란이 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해 계속 볼 겁니다. 이거 포탑 계속 던지고 튈 텐데 최소 일벌레 두세 마리 잡히고 일벌레 빼야 되거든요. 아 한 마리 잡히고 그래도 빱니다. 반응이 빨랐기 때문에 이거 자원 채취 못하는 것도 테라는 초반에 밤까마귀가 이제 광물이 100원에다가 가스가 200이 들기 때문에 비싼 유닛이긴 한데 그 타이밍만 어떻게 잘 넘기면은 저걸 계속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좋죠. 그래도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이들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여기 포탑 또 떨어졌었죠. 이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래서 박리호 선수가 아까 에컬라이트 맵에서 뮤탈리스크를 바로 한 것 같은데 아, 일단 방태수도 2 질세라 3 맹독충 2 저글링 드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맹독충 4마리 아니라 왜 3마리 뽑고 저글링 2마리 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맹독충이기 때문에 맹독충으로 건솔로버 양념을 해놓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건솔로버를 저글링 2마리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저글링 2마리 맹독충 3마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맹독충 4마리보다 많이 나오는 거죠. 이쪽은 저글링 2마리가 없네요. 맹독충 3마리인데 좀 병력 분배를 잘못한 모습 방태수 일단 옵니다. 이번에도 이신영은 2업 타임이 안 가는데요. 1세트에서 2업 러쉬를 가려고 했다가 방태수가 계속 잘 병력을 돌렸기 때문에 1, 2업 때부터 이신영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하지만 방태수의 이 건설업 잡는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뒷마당도 갑니다. 뒷마당 저는 2마리 탔고요. 어느새 아 이신영 오늘 멀티태스킹 너무 안 좋은데요. 곤솔로버 쪽에 맹독충 드랍을 계속 시도를 하는데 못 보고 있어요. 아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 러쉬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거든요. 보통 언덕에 자리 잡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지는데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득을 거둬야 되는데 살아 도망갈 수는 없거든요. 어 방태수 아 방태수 저글링 너무 많이 녹았어요 방금. 방태수 그리고 여왕도 계속 잡히고 있죠. 양선수 지금 약간 당황해서 1,2렙에 공격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방태수 조금 당황했어요. 과연 방태수의 저글링 맹독충 히드라 깔끔하게 먹어낼 수 있을까요?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이신영이 잘 싸웠어요. 이신영이 많이 잘 싸운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밤까마귀가 아직 살아남아서 일벌레 잡고 있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이신영이 건솔로버 좀 잡혔지만 밤까마귀의 포텐셜과 첫 번째 나간 병력 1, 2렙 때 이득 거둔 것 때문에 2렙 때 다시 나오는 이신영 선수의 병력을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아 밤까마귀 정말 짜증나죠. 6시에 또 떠있는데 아 2렙 되거든요. 이제 더 전차랑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신영의 귀신같은 건설러버 복구 능력 나옵니다. 아 방태수 선수 병력이 너무 좀 손해보면서 전투를 하는 바람에 원래 맹독충으로 일꾼을 먼저 참 방태수 선수의 상황이 좀 더 좋았어야 됐는데 아 아까마귀 3킬. 여기 그래도 3킬밖에 못했네요. 이쪽이 오히려 6킬. 근데 3킬밖에 못했더라도 일벌레를 저 자동포탑 쓸 때마다 빼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빼더라도 50원 정도 목해요. 한 번에 5원캐잖아요. 10마리가 한번 목캔다 치면 50원이에요 벌써.
보통 16마리 있죠. 16마리. 일단 방생소수의 업그레이드가 테란보다 빠르긴 한데 요 2업 타이밍에는 2업입니다. 똑같이 2업이기 때문에 방태수가 과연 잘 싸울 수 있을지. 일단 이신영이 또 언덕에 자리 잡고 싸움 거는데, 아 이번에는 아까보다 진영이 훨씬 좋아요. 전차 위치 보세요. 과연 방태수 양쪽으로 싸우는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방태수 약간 따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보다 진영이 훨씬 좋아요. 야 방태수 오 좋은데요. 하지만 위에서 따라 오 위에서 친구도 이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이신영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 방태수 한숨 돌렸습니다. 자동 포탄만 어떻게 저걸 빨리 삶으로서 뽑아가지고 납치 스킬로 저거 잡아야 돼요.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방까마귀. 아 또 떨어지려고요. 또 떨어. 이번에는 올 때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걸 미리 갔고요. 거기 있으면 이제 삶으로서 에너지가 차기 때문에 납치로 수비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신영이 이제 한방 싸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려선을 돌리면서 이 멀티태스킹 싸움, 난전 싸움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서 에너지 아직 덜 찼나요? 밤까마이가 아직 6시 쪽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방선현 선수는 약간 독특한 게 1세트에서도 그랬지만 굴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다음에 울트라리스크가 아니라 그냥 히드라리스크 저글링 맹독충만 계속 뽑고 있습니다. 대신 살보사를 섞어주고요. 약간 스타크래프트 1으로 치면은 저글링 럴커 이후에 울트라리스크 안 쓰고 하이브 다음에 디파일러만 쓰는 모습이죠. 살보사가 디파일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방태수 좀 자원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테크니컬한 승부, 기동력으로 싸울 수 있는 이런 살모사 저글링 맹독충 히드라 나쁘지 않고요. 이신영 선수는 뭐 똑같이 해도 상관없죠. 일단 무리군중 아니기 때문에. 오. 아 여기 이신영이 좀 이득 거두는데요. 양쪽에서 살모사 잡았나요? 살모사로 방까마귀. 아 9시 쪽에 아직 있는데요. 자동포탑 들어왔습니다. 9시에 자동포탑 들어와서 1번에 잡는데 빨리 잡아주시죠. 그렇죠? 이번엔 방까마귀. 아이고 저글링 길막. 아 저글링 길막이가지고 살모사 어디갔죠? 저거 잡아야 됩니다. 저 짜증나요. 근데 이신영 여기서 싸움 걸고 있기 때문에 오 저글링 많이 돌렸어요. 방태수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납치. 저글링 엄청 많이 돌렸습니다.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겠죠. 아 입구 막혀있고요. 이신영 반응 좋고요. 셋이랑 저 셋이 앞쪽 멀티는 행성 요새가 있기 때문에 저글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 있죠. 보통 울트라리스크는 울트라리스크 한두 마리만 돌려도 저거가 테란이 반응을 못하면은 풀업일 때 울트라리스크로 행성 요새 잡을 수 있는데 저글링으로는 행성 요새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오오 달려드나요? 오 저글링 뭐하죠? 오 언덕이 대기 일단 밤까마귀 이거 전체 병력 쓴 것 같은데요. 아 이신영이 실수 갑니다. 갑니다. 방태수 양쪽으로 가는데 약간 따로 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후끄름. 후끄름이 안 나와요. 후끄름 나왔죠. 이번에. 후끄름. 아 너무 후끄름 템포가 좀 안 좋지 않나 싶은데요. 이신영과 방태수의 힘싸움. 이신영이 나쁘게 전혀 없는 게 이신영이랑 방태수랑 같은 자원 먹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이 계속 반틈 나고 있어요. 반반. 보통 스타크래프트 1에서 나온 부터 계속 이제 쌓여져 왔던 개념이 같은 자원 먹으면은 테란이 저거한테 안 진다 라는 게 있거든요. 스타트도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저거가 계속 멀티를 잘 못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신영이 멀티를 땅 따먹기 계속 잘하고 있죠. 그런 데다가 이신영이 싸움도 안 줘요.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저거가 힘이 빠져요. 지금은 워낙 지금 히드라리스크 저글링 맹독충 많이 뽑고 했기 때문에 울트라리스크를 갈 자원조차도 많이 없습니다. 아 이제 해방선도 섞이고요. 해방선이 다섯 마리씩 섞입니다. 테라는 더 고급 병력이 섞이고 있는데 저거는 똑같은 저글링 맹독충 히드라 그리고 살모사 한두 마리. 뭔 소리 어디서 채팅창에 와서 구걸하고 있어 얘는. 바로 배냈고요. 네,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해방선이 이미 쌓여있는 상태라서 울트라리스크 가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지금 오히려 조합을 많이 했을 때 오히려 우직하게 기본 병력으로 먹는 그런 싸움을 지금 방태 선수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울트라 리스크를 가도 이 테란의 견제를 막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해방선이 막 찍히기 때문에 정면 병력에도 해방선이 있어서 싸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제 멀티 쪽에서도 해방선이 견제를 한다는 소리죠. 그럼 자원 채취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테란은 자원을 잘 먹고 있는데 저거는 자원 채취 견제를 받는다. 이 말은 즉슨 저거가 이 싸움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완벽하게 먹는 구도가 아니라 그냥 5대5 싸움 나오면은 테란이 그냥 뒷심에서 압도적입니다. 지금 자원, 쌓인 자원 보세요. 테란이 저거보다 2.5배가 더 많습니다. 방패 달려드는데요. 흑구름. 아, 이거 깔끔하게 먹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테란의 병력이 버티고 있어요. 납치. 해방선, 해방선, 해방선. 아, 이 정도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죠. 이 정도도 5대5예요. 이 병력으로 영러시를 가서 멀티를 하나 못 터트려요. 역시 이신영인가요? 이신영. 지금 유닛 찍히는 거 보세요. 여기 고급 병력도 다 찍히는데 기껏해야 저글링 두 마리랑 히드라 여덟 마리 찍힙니다. 이 찍히는 병력의 구성만 보더라도 방태수의 힘은 계속 떨어지고 테란의 힘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멀티를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아, 12시 12시 12시. 오, 행성 요새 만들기 전에 요건 좋아요. 오, 곤솔로버. 어, 요거는 그냥 돈 안 쓰고 손 안 대고 코픈 거죠. 아, 저걸링 빼야 되죠. 그죠? 이 정도만 잡혀도 돼요. 이득 많이 거뒀습니다. 곤솔로버 일 못하게 했고 10마리 잡았고. 하지만 이 해방선, 아, 살모사로 빨리 해야겠죠. 방태수 여기 정말 까다로워요. 여기 자원을 많이 먹는 테라는 해방선을 전면 교전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해방선 한두 마리 돌려가지고 자원 채취를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저거가 잡으려면은 살모사가 와야 됩니다. 어택당으로 저걸 못 막아요. 손이 엄청 많이 가죠. 테라는 시프트 예약 명령으로 따다닥 해가지고 그냥 걸면은 저거는 자원 채취 못하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일단 방태에서 한번 버텼기 때문에 9시도 다시 재건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싸움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웃기게도 일벌레가 저거는 60인데 테란이 71. 다시 한번 해방선으로 싸움 겁니다. 방태수 모든 병력 와야 될 것 같은데 9시 쪽에 병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포기합니까? 아, 이렇게 되면 12시 날려야 돼요. 12시 날려야 되는데 해방선 전차. 아, 해방선 아니죠. 행성 요새. 아, 이것도 못 가고요. 저그만 손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병력이라도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요. 납치 쓰면서 저글링 맹독충 히드라로 잘 파고들면은 우리 손도 두 마리밖에 없고 전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선만 납치로 잘 끌어오면은 이길 수가 있는 병력 구성이에요. 우리 손 두 마리에 전차 없어요. 이 해방선 오기 전에 방태수 덮쳐야 됩니다. 언제 가나요? 언제 가나요? 방태수. 아, 이 저글링 해방선 들어가야 돼요. 오, 해방선. 오! 오! 후속 병력 일단 끊어주고요. 방태수 침착한데요. 약간 김대엽의 모습. 어? 방태수 정말 침착합니다. 근데 멀티 하나 내준 거 말고 현재로서는 피해가 많이 없습니다. 어차피 진화장 날아가도 돼요. 이러고 후속 병력 못 오게 하면서 이거 깔끔하게 먹기만 한다면은 방태수. 근데 언제 덮쳐줘요 이거? 덮쳐야 되는데 언젠가는. 문 비집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었거든요. 이신영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었는데 문 박차고 밥 달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방태수 이거 언제 덮치죠? 언젠 덮쳐야 될 것 같은데. 가나요? 가나요? 이거 먹으면 방태수가 이길 수 있고 못 먹으면 이신영이 잡습니다. 말도 이제 버벅거리는데 갑니다 방태수. 오, 진균번식까지 납치로 해방서 다 끌어오고요. 오? 이야! 싸움 정말 잘했어요. 이러고 3시나 12시 하나 밀 수 있으면 방태수가 잡을 수 있고요. 이신영이 수비를 해야 됩니다. 이신영. 야, 답은 울트라가 아니다. 군락에서는 업그레이드만 찍고 살모사만 뽑으면 된다. 울트라 왜 가냐, 그 비싸고 뚱땡이. 느리기도 더럽게 느리고. 그럼 왜 가? 히드라 뽑아야지. 울트라 뽑으면 타락기도 뽑아야 되는데 응원기도 뽑아야 돼. 히드라는 지상도 때릴 수 있고 공중도 때릴 수 있고. 오, 요거 난리는데요. 와, 날리고 히드라 빠지고요. 이러면서 이신영 멀티 안 주고 방태수가 멀티 몸이 방태수 굳히는 겁니다. 아, 하지만 이신영, 와, 이 와중에도 또 살모사가 저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살모사 또 에너지도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4킬.
저거 때문에 11시 못 가가지고 11시에 행성 역사 바뀌고 저 라인을 굳히면은 방태수 풍부한 광물 지대 깰 수 있고 이신영이 다시 이신영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해방선 하나 해방선 아 이 빨리 걷어내는데요 생각보다. 아 방태수 잘하는데요. 이신영은 이신영만큼 잘해요. 이신영만큼 잘합니다. 20분 넘어갔는데 지겹지가 않아. 그렇죠. 저거 대 테란전이 스타트에서 저는 제가 좋은 적이 프로토스였는데 저거 대 테란전이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원래 푸자전이 재밌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 저거 대 테란전 지금 장난이 아니죠. 갑니다 갑니다. 근데 좁은 길목인데 납치로 일단 다 끌어왔고요. 맹독충이 많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방태수? 아 요거 약간 손해보나요? 맹독충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맹독충이 너무 없어요. 너무 히들한데 과연. 어 맹독충 좀 터졌고요. 오 방태수 잡는데요. 이거 이 싸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냐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해방선 딜 진급머신. 아 과연 과연 여기서 이거 버티면은 방태수가 풍부한 건물지 두 개 돌아가서 이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신영이 날리면은 이신호도 11시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신영이 이길 수 있고요. 아 이신호도 지금 잠깐 전차 밑으로 왔어요. 와 경기력이 방태수도 이신영이 박빙이에요 여러분. 아 이멀티 그냥 포기. 아 이렇게 되면 이신영이 나쁘지 않습니다. 11시 돌아가고 상대방 저그 멀티 하나 깼습니다. 상대방 마이너스 1 시켰고 자기가 플러스 1 시켰기 때문에 더블 플레이였어요. 아 근데 이거 저글링 그리고 또 반응 빠졌고요. 반응 빨랐고요. 이러면서 저 풍부한 광물지대나 5시 쪽에 멀티만 날리면은 이신영이 이제 다시 주도권 잡을 수 있거든요. 이신영이 이제 방태수의 파상 공세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신영이 아까처럼 해방선 한두 마리 돌리는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른손도 못 돌리고 있어요. 저 덤벼! 11시! 업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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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날 뻔했습니다. 어제 상황 기억나시나요? 어제 대박 싸움 있었는데 업저버가 딴 거 보고 있다가 이미 울트라 디스크 다섯 마리 다 녹은 이미 테란이 이긴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은 똥줄 이거 퍼즐하고 똥 싸러 가야 돼. 이거 너무 지금 박빙이라서. 근데 맹독충 너무 없는데요 방태수. 이거 이거 방태수는 병력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데 일단 흑구름 진균 흑구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진균 번식과 납치가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방태수 또 한번 막아냅니다 흑구름. 근데 이게 이 시력이 진짜 해방사 하나만 돌리면 되거든요. 방태수는 11시 멀티 쪽에 공격을 못 가죠. 이신영이 전병력이 저기 있기 때문에. 이신영 저기 먹게 놔두고 3시 쪽 못 먹게 하면 됩니다. 풍부한 광물지대랑 방태수는 그냥 여기서 힘싸움하는 게 맞아요. 반면에 이신영은 이 당연히 밑에 쪽 먹었으니까 이 정도로 버티는 거 아닙니까 저그가. 그거를 지금 이신영 선수가 너무 지금 손이 굳었어요. 갑자기 손이 너무 굳었어요. 이신영 답지 않게 방태수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생각이 트여 있는데 이신영은 그냥 의료선에 해병 4마리라도 돌리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그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오고 있습니다. 방태수 멀티 너무 5시까지 돌아가요. 아니 9시만 먹고 저거가 이만큼 병력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정찰을 못했더라도 이쪽이 있어요. 여기 아니면 5시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신영 의료선 많거든요. 하나라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신영 지금 스캐너 탐색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래 스캐너 탐색보다 의료선 하나 돌리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방태수가 힘싸움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신영 선수가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못 찾고 있어요. 여기는 행성 요새 못 가죠. 저글링 때문에 저글링으로는 못 가죠. 행성 요새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계 국어거든요. 답은 울트라 리스크가 아닌가요? 만약에 방태수 선수가 잡아내면은 한 이 정도 경기력도 이거 개조사령부 날아가면 안 됩니다. 자원 없거든요 이신영도. 아이고 개도사령부 두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난리가 빠졌어요. 풍부한 강물지대는 방태수가 지금 하단쪽 멀티를 두개 먹고 있어도 방태수도 방심하면 안돼요. 풍부한 강물지대는 주면 안됩니다. 일단은 감염총 잡았고요. 일벌레 4마리 잡히는데 어디서 잡힌거죠 지금? 일벌레 4마리 잡혔는데
어디 잡힌 거지? 아 여기 해방선을 잡았나 보네요. 1킬. 오 갈렸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해방선 모두 풀었을 때. 아 근데 해방선 모두 했고요. 진영은 테란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해방선이 너무 이게 해병 불검이 해방선 뒤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해방선이 앞에 있고 해병 불검만 따로 싸웠어요. 하지만 방태수 맹독충이 많이 없는 방태수. 아 이 신행이 잡나요. 맹독충이 많이 없어서 해병이 너무 잘 버텼고. 아 테란인 진영이 좋았지만 막판에 해병 불검이 해방선 범위 바깥에서 싸워가지고 약간 애매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방태순 선수의 맹독충이 많이 없음에 따라 해병 불검이 너무 잘 버텨줬어요. 아 히드라리스크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신영의 해방선 하나 제가 이것만 나오면은 이신영이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해방선 한두 마리 돌리면은 자원 채취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 방태수 명경기 끝에 패할 것 같습니다. 잘 싸웠지만 졌다. 잘 싸졌. 힘들죠. 힘듭니다. 이제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 에컬라이트에서 이렇게 치고 박는 경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7분 동안 내내 그러니까 매번 소강 상태가 있는데 이 양손 수술은 와 장난 아닌데 아 야 이제 마지막 전투에 아 방태수 아쉬운데요. 이신영은 역시 이신영이었다. 하지만 방태수는 시청자분들의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이신영을 잡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아 이신영 이제 세기를 박는 공격 이제 친구들 다 와도 돼요. 전체 병력 다 보내야 됩니다. 맹독충 없으면은 단순 히드로라로는 힘들어요. 말하자마자 또 한번 버티네요 방태수. 이러면서 방태수 또 저글링 소수 돌려가지고 건설을 와 방태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이신영이 갑자기 그냥 어떻게 딱 했는데 맹독충에 해병 다 터지는 이런 거 나오면은 인구수가 20, 30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스타로 역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신영 사람이기 때문에. 오! 어, 뭐야 이거? 어, 방태수? 아, 근데 뭐, 생각보다 못 잡는데요? 아, 부화상 날아갔고, 아. 아, 이거 방태수가 더 큰 손해. 방태수가 더 큰 손해입니다. 부화장 날아간 게 훨씬 커요. 아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어요. 납치 쓰면 흙구름이 없고요. 맹독충 숫자 너무 적은데요. 이거 지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신영이다. 방태수가 이렇게 잘해도 역시 이신영입니다. 솔직히 이신영이 조금만 못했더라도 방태수가 잡을 만큼 방태수 선수의 경기력이 좋았는데 아 지지 아 이거 태수 정말 아까운데요. 양 선수가 저랑 친한 동생들이긴 한데 와 이거 태수가 신영이는 원래 잘하지만 태수가 올해 경기력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았는데 와, 경기력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정말 아쉽네요. 야 이거는 인정. 이신영 아니었으면은 이제 8강 안 올라갔어요. 8강 안 올라갔어. 해방선 뒤에서 쳤을 때 해방선 이득 본 거 만족하고 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 맹독충이 너무 없었어. 맹독충만 있었더라도 이신영의 해병 불검이 그렇게 못 싸웠는데 이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게 히드라만 너무 많이 뽑았어가지고 타락기 있었으면 밑에 병력이 그만큼 없었겠지. 아, 태수도 연습 많이 했겠죠. 태수도 연습 많이 했는데 타락기를 뽑으면은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안 뽑았겠죠. 울트라 리스크를 뽑으면은 타락기를 무조건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힐링링으로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조용할게요. Congratulations, Innovation. You took down True 2-1. Now, True is actually an opponent that in the past you've almost never lost to him. And yet, that being said, it was still a surprisingly difficult series. It was 2-1. So, can you tell us your initial thoughts after that?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예전에 방태수 선수와 만났을 때 거의 안 잤어요. 근데 오늘 만났을 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워 보였는데 일단 이긴 첫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너무 힘들게 이겨가지고 진짜 다행인 것 같고 예, 다음 승자전에서 꼭 이겨서 8강을 가야 될 것 같아요. So he says, I definitely agree with you. It was a very, very difficult series, and I'm so relieved I was able to win. I'm going to ensure in the winner's match I can win there as well so that I am able to advance to the round of eight. And now I think it goes without being said that the most difficult map out of the three was the last one. There was a lot of action going on back and forth. In the end, how do you think you were able to win? 그 세 번째 경기가 약간 액션이 되게 많았었고 약간 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겼었던 것 같으세요? 결과적으로는 서로 자원싸움 갔는데 제가 의뢰선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가난한 상태에서 좀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정신없게 한 것 같아요. So he says that third map was definitely, it felt like a resource battle. We were both very poor towards the end, but I think in the end, the reason I was able to win was because I had so many more medevacs, and that is what carried me through. But definitely towards the end, it was really chaotic, and I'm glad that I was able to win. And now, Innovation, if you do want to move on to the round of eight, as you just mentioned, you'll have to face either Serral or Gumiho. Now, are you pretty confident no matter who you face because you're Innovation, or do you have a preference there? 일단 8강에 진출을 하려면 세럴 선수 아니면 고병재 선수를 이겨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던 상관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이신영이다 그래서 상관없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짜그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냥 태태전 하는 게 낫겠네요. So he says, well, now that I've played against the Zerg, it's pretty hard, guys. I don't want to play that again, so I'd rather play against a Terran. So we'll see who he's playing later on today. But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Innovation. We'll see how that match for you goes tomorrow. Back to you, Nathanis. 아, 좋습니다. 저는 휴식 타임 갖고 다음 경기 고병재 대 세랄 선수의 경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